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12월의 20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소식, 아트원 24 채널, 이렇게 컴퓨터를 키고 새로운 소식을 전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2년 하이루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하이루무진 구조변경이 사실은 인승 변경 없이 총중량이 증가를 하면은, 즉 60kg 이상 초과를 하면은 합법적인 하이루프 구조변경이 되질 않았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차량 중량 증가로 총중량 증가를 허용한다, 즉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새롭게 담아냈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치면은 하이루프 구조물 등의 설치로 차량 중량 증가에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120kg 이하까지는 허용을 한다 해서, 즉 인승 변경 없이 9인승이면 9인승, 7인승이면 7인승, 11인승이면 11인승 그대로 그 위에 합법적인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담겠습니다. 물론 차량 계약 전이시라면은, 하이루무진 계약 전이시라면 당연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으로 직접 계약 주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또는 원스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만은, 글로벤 하이루무진 정말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하이루프 디자인도 그렇고 마찬가지 기능들도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트원 글로벤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링크도 저희가 유튜브 하단에 댓글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카니발이 하이리무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기존에 운행하시던 차량들도 이렇게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서 하이루프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3세대 때 그리고 4세대 때 계속 이어오면서 하이루프 구조 변경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직접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으로 계약을 주셔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었는데, 4세대 때는 사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물론 실내 디자인 그리고 기능도 정말 이제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실내 구성 요소와는 정말 차별화될 정도로 잘 나와서, 이미 출고하신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트원으로 이렇게 하이루프 구조 변경 계약 주시면은 성실히 그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약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벤 하이루프 계약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 7인승, 9인승, 11인승 디젤, 가솔린, 프레스티도, 울리스, 시그니처 모두 다 수용을 합니다. 즉 기존에 타고 계시던 카니발을 하이루프로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선루프가 있는 차량은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꼭 염두에 두시고, 선루프 없는 차량은 모두가 다 구조 변경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컬러도 원하는 컬러 다 가능하고요. 자, 살펴보면은 글로벤 하이루프 전체 금액이 145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45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1450만 원 책정된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외장 쪽 보면은 하이루프 재질이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재질은 GFRP입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몰딩이 들어가 있고, 후방 보조 제동 등이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이루프 디자인, 재질, 그리고 기능들도 마찬가지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장 쪽으로는 하이루무진 전용 천정, 사이드, 리어, LED, 앰비언트, 무드 램프, 하이루프 천정, 트리밍, 그리고 HDMI 입출력, 웰컴 등 이렇게가 있는데, 사실은 천정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정말 비교 대상인데요. 이렇게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금형, 그리고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등, 그리고 사이드 쪽에 플라스틱 전부 다 새로운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신의 한 수죠, 이번에. 그래서 내장 쪽도 마찬가지 디자인 및 기능 설명을 하고, 특히 모니터인데요.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모니터죠. 후석의 모니터인데,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은 21.5인치 스마트 TV 사용하고 있고, 미러링을 해야만이 영상을 볼 수가 있고, DMB 사실 정말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은 안드로이드 탑재됐다.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12.3인치 보조 모니터, 즉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조수석에 장착이 되면은 동승석 승차자도 사실은 장거리 운행 시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니터를 사실은 인산철 보조 배터리 20A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아트원 클럽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역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금액은 1,450만원이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가격보다 훨씬 더 300만원 이상 저렴하고 더불어 기능 등은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벤 하이루프 하이리무진 사양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교통안전공단 구조 변경을 위해서 36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본 계약 시에는 10%, 즉 1450에 10% 145만원을 입금하시고 원하는 날짜 조율해서 입고시키면은 사실은 하루면은 하이루프 구조변경 다 완성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진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 카니발 계약 전인 분들은 당연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직접 계약을 주셔야 되겠지만 이미 출고한 차량 혹은 등급이 낮은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옵션만 취급을 제작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아주가 계약을 했고 출고가 되는데 시그니처급이 아닌 노블레스 프레스티지급이라고 하면은 특히 11인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트원 제작자에서 벗어나는 사양들은 이렇게 합법적인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통해서 멋있게 차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도 오늘 설명드립니다. 물론 제작자로서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출구로도 보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트원 유성구 신동에 하이루프 제조동 시스템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산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이렇게 TS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열어주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가 대한민국 도로에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겨울에 포근한 월요일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시청해 주시면은 많은 정보,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완성차는 물론 사용자 용도에 맞는 각각의 튜닝 등 더불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존의 차량 출고가 되어 있다면 아트원으로 이렇게 하이루프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